시작. 시작. 얄라 얄리 얄라 쇼 얄라 얄. 아 만들면서 인터뷰하는 거예요. 어 근데 저 한 번에 한 가지밖에 못 하는데. 하나가 멈추고 대답하고 하나가 멈추고 대답하고. 그러면 장갑을 먼저 끼고. 아 손톱 떼고 올 걸. 틀리는 거 아니에요? 틀리는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제가 마녀 역할이라서 좀 마녀처럼 보이고 싶어서 좀 치장을 좀 했는데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잡히지도 않고 써 지금. 어떻게? 어 저도 해주시면 뭐예요? 새싹? 새싹. 새싹 머리에 좀. 종혁이죠 종혁이. 오빠는 응. 잘해. 혼자 할 수 없어. 자 해보자 우리. 재밌겠다. 마녀 식당으로 오세요의 진 캐릭터는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그때 딱 히라하고 마주치게 돼요. 그래서 히라한테 음식을 먹으면 소원을 빌게 되면서 마녀 식당에 합류하게 됐고요. 걱정도 많고 인간애가 넘치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미 넘치죠? 인간미 넘치죠. 소원 빌어? 네. 혼자 뭐 죽어준 거래? 수원 비는 거야? 아니요, 뭐 적혀 있는데. 네, 저는 마녀 식당으로 오세요에서 오신 손님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대가를 받는 그리고 소울푸드를 만들어주는 네, 마녀 식당의 사장. 언니 헷갈리죠 지금? 네, 히라 역을 맡았습니다. 우리 사장님. 저는요, 그 육상 선수의 꿈을 꾸고 있고요. 그러던 중 부상을 당했죠. 그래서 아 그랬어요? 네. 그래가지고요. 네. 그래서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던 중에 귀신을 만났습니다. 왜 이렇게 웃기지? 네 이제 뭔가 타인의 그런 아픔과 공감할 줄 아는 그런 네 길용 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녀 식당으로. 우리 오늘 망한 것 같은데요? 우리 오늘 망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마녀 식당의 알바생으로 네, 취업을 하게 됐죠. 메뉴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와, 나 짱못하는데 어떡해. 어, 저희 감독님 성이 소시신데 저는 그러면 음메 케이크로 하겠습니다. 음메 케이크? 저는 약간 컨셉을 정했어요. 극가 있고 아무것도 아니다. 의미는요? 그게 극가 있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 그래? 보시면. 극가 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야. 그래 이제 네. 네가 제일 먼저 대답해. 네. 네가 제일 먼저. 나 1번 타자를 해야 네. 될 것 같아. 저는요. 정원. 정원. 네. 걔 눈 앞것도 써 이거. 어? 응. 아, 그럼 먹을 게 없어요. 안 보일 것 같아요. 마녀 식당으로 오세요. 간단한 소개. 길룡이 먼저 할까 봐. 저희 마녀 식당으로 오세요는요. 물 먹어봐. 이제 조금은 보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너도 먹을래? 네. 정말 그런 각자의 고민들과 걱정들과 이제 그런 힘든 부분들을 다 이렇게 안아주고 보듬어 주면서 이렇게 소원을 이루어주는 음식을 만드는 곳이거든요. 와, 참 좋은 곳이다. 네, 되게 좋죠. 네, 정말 죄송합니다. 네, 저희 마녀 식당은요 감동적이고 인간적이고 그리고 정이 넘치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아주 아주 가끔 반전이 껴있는 좀 그로테스크한 그런 몇몇 장면들도 섞여 있고 그리고 예쁜 음식들과 소원을 이뤄주는 요리가 가득가득한 드라마니까요. 여러분 꼭 많이 많이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훈이가 나 한 것 같은데. 언니 그런 게 있어요. 저희 마녀 식당은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소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고민하거나 좀 힘든 부분을 저희 드라마를 보면서 좀 위로를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저희가 또 식당이다 보니까 굉장히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나와요. 그 소원마다 좀 재료와 메뉴가 달라지거든요. 공감을 하면서 좀 위로 받을 수 있는 드라마인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좀 재밌게 보실 수 있는 드라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 작품에 대해 작품이 된다. 저희 모든 아이들이 정상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젤리가 듬뿍 들어가 있어요. 음매도 있고요. 도마뱀도 있고요. 지렁이도 있고요. 사랑도 있고요.
모두 정상으로. 여기 소들이 있고요. 여기 지렁이도 있고 꽃이 이렇게 여기 뒤에까지 빼곡하게 꽃밭. 오. 소들이 뛰노는 꽃밭. 오, 음메. 네. 깔끔합니다. 그러게. 도시락 같은데요? 그죠. 약간 반반인데요. 이쪽은 꽃이 많고요. 아. 이쪽은 이제 지렁이도 있고. 지렁이가 꽃을 찾아 가는 건가요? 네, 그렇죠. 동물의 왕국이에요? 네, 이렇게 반반으로 나눠봤습니다. 시작! 얄리얄리얄라쇼 아, 재밌네요. 사실 저희의 진짜 마법은 이게 아니고요. 마녀 식당으로 오세요. TVM 오리지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저희 드라마 따뜻한 이야기와 재미있는 사연,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이 함께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만나러 많이 많이 와주십시오. 마녀 식당으로 오세요. 마녀 식당으로 오세요.